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시도 때도 없는 뉴스 송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대구는 지난해보다 22.06%, 경북은 10.03% 하락했습니다. 전국 평균 18.63%보다 낮은 것은 물론 세종 30.71%, 경기 22.27%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평균 공시가는 대구 1억 8,881만 원, 경북 9,762만 3천 원입니다. 전국 평균은 2억 4,499만 2천 원입니다. 대구 지역 최고 지가는 중구 동성로 2가 법무사회관으로 제곱미터당 3,872만 원이었고, 최저가는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산 135의 2번지로 제곱미터당 357원이었습니다. 경북 지역 최고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시장 큰 약국으로 제곱미터당 1,281만 원, 최저가는 울진군 금강송면 왕피디 1063의 2번지 자연님으로 제곱미터당 146원입니다. 대구시가 2026년까지 지역대표 ABB, 즉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기업 50개사를 지정해 육성하는 ABB 고성장 기업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지원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ABB 핵심 서비스의 상용화 및 융복합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ABB 특화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파워풀 패키지, 스케일업을 위한 기업 수요 중심의 맞춤형 파워풀 패키지 제공입니다. 해외 투자 유치와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 ABB 기업에게는 투자 유치 및 해외 조인트 벤처 설립 운영을 지원합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27일 키움 히어로즈 투수 김태훈을 전격 영입했습니다. 삼성은 내야수 이원석과 2024년 신인 트래프트 3라운드 지명권을 키움에 내줬습니다. 부경고를 졸업하고 2012 넥센 히어로즈 9라운드 79순위로 프로에 데뷔한 김태훈은 2014 시즌부터 1군 무대에 올라 통상 263경기에 출전해 353이닝을 소화하며 26승 10패, 42홀드 22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은 김태훈이 불펜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 청년 사회 진입 활동 지원 시스템을 통해 올해 청년희망 적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청년희망 적금은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1년 동안 120만 원을 저축하며 근로를 지속하면 대구시가 1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만기에 총 240만 원의 소액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적금입니다. 대구에 거주하면서 근로소득 세전이 62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 부양 의무자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 및 재산가액 9억 원 이하인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보건의료 지역 갈등을 유발한 간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진 간호법 제정안은 재적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간호계를 제외한 범의료계 연대파업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포함되어 있던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낸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와 권리를 규정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를 직접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머스크는 한국은 기가팩토리를 유치할 최우선 후보 국가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물 건너간 것으로 여겨졌던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유치를 놓고 국내 지자체 간 경쟁이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대구시와 포항시도 유치에 강한 의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시는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업인 LNF 등 8개 기업이 테슬라 밸류 체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항시도 중국 상하이에 있는 기가팩토리보다 실수요 면적 기준 13.4배 규모로 공장을 짓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28일 대구와 경북 지역은 아침 5도 내외로 쌀쌀하겠고 맑은 후 저녁부터 차차 흐려진다고 합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많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4월 28일 금요일 시도 때도 없는 뉴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